스킨을 올렸어요. 볶음밥에 볶갈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고구마. 가즈미 코트 텐트, 이게 이제 텐트 내에 실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노을의 캠핑, 난지 캠핑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량합니다. 3일 동안 내내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정말 하늘이 깨끗하고 캠핑하기에 좋습니다. 오늘 캠핑장에 피칭할 텐트는 솔베이 윈드스톡과 이너 텐트 대신에 코트 텐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홀더리오 간이 침대와 가즈미 코트 텐트로 오늘 피칭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동부 간선도로를 지나서 난지 캠핑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캠핑장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차들 엄청나게 많죠. 꽉 찼어요. 저는 요 오른쪽으로 해서 쭉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차 막히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난지 캠핑장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제 이 표지판으로 따라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자동차 차단막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캠핑장과 이어져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캠핑장과 이어져 있는 한강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카트로 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 내로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고 사이트를 배정받아서 바로 피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칭할 텐트는 솔베이 윈드스톡 셀터입니다. 전면을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폴대를 끼워 가지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덱에 폴대를 끼웠습니다. 스커트에 16개의 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플라이는 엉글리지 않았는데요. 개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텐트는 플라이만 안 올리고 다 했어요. 쳤어요. 피칭을 끝냈고 플라이는 올리지 않고 메시창을 남기고 이제 문을 개방을 해봤어요. 익스텐션 올리고 천장은 완전히 뻥 뚫렸고요. 사이드 양쪽 다 오픈했습니다. 천장까지 오픈했고 이렇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코트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트 텐트는 홀더리어 간이 침대에 가즈미 코트 텐트입니다. 현재 이제 메인 폴대와 스킨은 연결했고요. 이제 밑에 발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더리오 간이 침대 지금 세팅을 끝냈습니다. 이제 바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더리오 간이 침대 위에다가 이제 코트 텐트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텐트 속의 텐트, 코트 텐트, 가즈미 코트 텐트 이제 피칭을 끝냈고 이것을 홀더리오 간이 침대 위에 올려 볼게요. 네, 가즈미 코트 텐트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가즈미 코트 텐트 여기 이제 정면이고 정면을 여기 확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텐트 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굳이 확장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나옵니다. 가즈미 코트 텐트, 이게 이제 텐트 내에 설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익스텐션을 접어버렸어요. 스컬레이터 지금 됐고 코트 텐트 가슴이 끄였어요. 일행들이 안 와가지고 시작을 안 했어요. 기본 세팅 해놓고 콜라 하나 맥주 하나 스킨을 올렸어요. 스킨을 올렸고 플라이를 올렸어요. 하루 끝내줍니다. 불을 지폈는데 바람 싹 불면서 불이 엄청납니다. 볶갈비하고 아직 삼겹은 안 했구나. 목살은 했어요. 목살? 응. 소세이지. 목살이랑 삼겹 고구야. 아니 목살. 꺼내주세요, 아빠. 새우 순가죠? 아, 이거. 볶음밥이. 마지막에 이제 고구마. 밴업 액터 고인데 펀드리저인데 밑이 자갈이니까 잘 안 되네. 이제 불도 꺼지고 있던 일행들도 이제 가고 저도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지금 아직 마지막 불씨가 남았네요. 조금 있다가 꺼질 것 같습니다. 솔베이 윈드 스탑의 이 코트 텐트. 지금 선풍기와 온풍기를 동시에 이제 오늘 낮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썼고 밤에는 약간 습도가 있어 가지고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있어. 그래서 문 닫고 자야겠어요. 자, 타프 패널 삼각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 시원하게 공기 순환도 잘 되는 듯 합니다. 여기 이제 코트 텐트 내부입니다. 코트 텐트는 이게 이제 80이고 높이가 120이고 요거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이제 나가볼까. 날씨가 흐리네. 아침입니다. 안개가 촉합니다. 아침에 바라보는 난지 캠핑장인데 해가 안 보이네요. 완전히 흐리네요.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퇴실 시간이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쭉 빠지고 이제 없습니다. 저기도 철수 중이고 저도 나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